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입니다. 제 가장 어려운 곡, 톱 3를, 뽀마에게 부탁을 받았는데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어려운 곡이라는 게좀 다양한 면에서 어려운 걸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곡은, 콘첼토를 하나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시베리우스 콘첼토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은 3악장이 좀 라이트하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인조이하고 쉴수 있는데 3악장까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또 안에는 정말 불타는 볼케이노처럼 뜨거운 그런 감정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면서도 낼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 그냥 반주를 들었을 때는 뭔가 차가운 바다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악보를 잘 들여다보면 에스프레시보라고 돼 있어요. 에스프레시보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낼지 그리고 그 라인을 어떻게 빌드업을 할지 처음부터 긴장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긴장감이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고 점점 뭔가 디벨롭을 계속 하게 되니까 오케스트라 투티 할 때만 쉴 수가 있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국제 콩쿨 예선에서 꼭 나오는 곡들인데요. 바흐 무반주, 솔로 소나타 1, 2악장. 1악장은 이제 보통 느리고 2악장은 퓨가인데 바흐 같은 경우는 그 구조도 잘 알아야 되고 하모니, 그 화성학적으로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바흐는 조금 내공이 필요한 특히 이 솔로 소나타의 느린 악장 그리고 퓨그는 요가처럼 이렇게 근육이 단련되고 느리게 컨트롤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게 특히 퓨그에서 바흐는 키보드 연주자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이싱을 굉장히 잘 건반 악기로는 할수 있었지만 스트링 악기로는 보통 이제 네 파트 우리가 코러스를 생각할 때 성가대를 생각할 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 모든 보이스를 한 악기로 표현을 해줘야 하는 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코드를 하면서 그 보이스를 잃지 않고 라인을 만들고 또 전체적인 구조도 그리고 또 빌드업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보이싱을 한번 잘 따라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클라이맥스까지 빌드업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오가니스트들이 하는 그런 카덴자 파스지가 나와요. 거기까지 텐션을 유지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마지막 그 카덴자까지 이렇게 그 에너지를 불나웃 하는 게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역으로는 한번 룩아웃 보여주세요. 보이스 아까 얘기를 했는데 캐릭터가 다 다르잖아요. 소프라노 캐릭터 다르고 알토는 조금 더 멜로하고 테너는 약간 더 깊고 베이스는 가장 깊고 그래서 딥한 소리를 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보이스마다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하려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곡은 사실 촬영 직전까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파가니니 카프리스입니다. 보통 파가니니 카프리스는 뭐 테크닉 한두 개 정도의 포컷 해가지고 하지만 24번은 마지막인 만큼 화려하게 장식을 한 것 같은데요. 파가니니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도 또 감성적인 면도 볼 수 있고 또 뜨거운 열정도 볼 수 있고 해서 가장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일단 Fame은 뭐 모두가 알고 많이들 아시고 그다음에 많은 작곡가들이 영감을 받아서 바리에이션을 만든 팀인데요. 송진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뭐 맛보기처럼 스타카토도 볼 수 있고 또 슬러 중간에 아티큘레이션 스트링 크로싱이랑 아티큘레이션도 볼 수 있고 옥티브랑 옥티브 자체도 깔끔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렇게 감정을 넣고 뭔가 벨칸토 이탈리안 벨칸토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오페라 스타일로 하는 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에는 뭐 바람 소리도 나고 근데 그렇게 쭉 하다가 뭐 왼손 피치카토가 왼손이랑 오른손이랑 보통 이제 오른손으로 많이 하는데 파가니니는 왼손 피치카토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모닉스 같은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도 나오는데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피날레까지 피날레도 굉장히 파워풀한데요. 코드들하고 이제 아페지오랑 같이 이렇게 섞여서 하는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다 보니까 왼손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또 이 아페지오로 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마지막에 갈수록 그러니까 약간 마라톤처럼 조금 에너지를 세이브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곡 TOP 3였습니다. 감사합니다.